식당 같은데? 옛날 교실인가 봐요. 이거 뭐냐. 야, 진짜 노천에서 그냥. 학교면 학교. 아, 이 바뀌구나. 노천. 바닥은 흙이 흙. 어, 그러네. 바닥에 사는 거야. 피난 시절 노천 교실이구나, 네. 이게. 이게 야. 정말 전쟁 아니라 네.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반드시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? 교육이요. 네. 교육이죠. 예, 그래서 먹을 거 없고, 입을 거 없고. 그 가슴 아프던 시절에도 학교가 만들어져요. 118개. 118개 학교. 118개 학교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일반 초등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육도 이루어지는데, 이게 당시 이제 서울대학교하고 네. 이화여자대학교가 피난으로 온 거예요. 네. 연합 수업을 합니다. 수백 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개강을 하고 학점을 주고 어떤 거 강의를 했던. 아, 근데 대한민국의 교육열. 그럼요. 예. 부서가 깊네요. 이 노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. 그러니까 그 전쟁 통에 피어났던 희망의 꽃봉오리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피난 시점의 노천 교실과 연합대학이 되겠습니다. 야, 정말 교육 열정. 보고 사실 이렇게 느끼지 않으면 모르는 얘기지 뭐. 그렇죠. 그 피난 학교 중에 보수동 책방이라고, 보수동이라고 동네가 있어요? 아, 있죠. 보수동 책방이라고 있는데 이북에서 오신 부부가 거기서 이제 미군 잡지나 헌책이나 만화 이런 걸 좀 파셨던. 네네네. 지금도 있대요. 책방, 지금도 책방. 있죠. 지금도 알아요? 알죠, 잘 알죠. 네. 보수동을 왜 아냐면. 네. 어머니한테 새 책값을 받아요. 아유, 벌써 휘출리 들게 되네요. 받을 값을 받아요. 그러면 거기에서 헌 책을 사서 어머니한테 새 책을 샀다고. 단 값에 샀던. 차액은 그럼 어떻게? 차액은 저 만화방이나 오락실을 갔던 기억이 있네요. 책대기를 하셨네. 책대기. 야, 책대기를 안 하는데. 주말에 책대기. 네네. 또 막 애들 이렇게 얘기하고 노는 거 이렇게 보고 참, 아유, 너 참 똑똑하다. 아유, 참 너 크게 되겠다. 여기 뭐 한 얘기지. 네. 뭐 이렇게 크게 돼 있으니 뭐. 많이 커졌죠. 내가 얘기하는 것도 참 웃었다.